안녕하십니까. 저는 현 테일러입니다. 현 지금 바베큐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 현충일입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군인분들을 기리는 베테랑 데이라고 하나요? 베테랑? 아무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을 맞아서 저희는 소소하게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릴이 있어요. 그릴이 무단으로 그릴을 이렇게 해놨고, 사무실 옥상인데 그릴 이렇게 해놓고 고기. 네. 고기 어떤 고기죠? 삼겹살. Pork belly right here. 오케이, 이제 한번 구워볼게요. 네. 소금 간 좀 한 다음에. 세훈 씨도 포크 벨리 있잖아요. 여기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요? 가나는 거 보여드릴게요. 가나깨나 가나깨? 솔트벳인가요? 더럽다. 자, 어쨌든 우리 릿키친을 운영 중이신 CMC가 시즈닝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즌은 여름인데요. What the fuck? 오케이, 그릴을 이렇게 올리고. 이게 코리안식 바베큐입니다. 코리안 바베큐.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고기가 타기 때문에 제가 바로 뚫었죠. 아, 냉동 삼겹살이군요. 네. 네. 오, 스모크. 스모크. 스모크 weed every day. 스모크 weed every day. 고기 상태가 어때 보이나요? 고기는 좋은 것 같은데 냉동이라. 네.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스티프한 걸 볼 수 있어요. Frozen. 되게 딱딱해 보이긴 하는데 또 먹으면 맛있을 네. 거예요. 자, 저희는 이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바깥 환경도 보여드릴게요. 바깥 환경을 한번 따라오시죠. 네, 저희 이제 회사의 옥상이에요. 한번 고기가 어떻게 익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은 그 강한 불로 익히면 안 돼요. 삼겹살은 좀 은은한 불로 좀 익혀줘야 되고 은카쿠지 스타일로 네. 익혀야 되나요? 그러니까 막 불이 막 화력이 엄청 세일 때 올리면 타기만 해요 그냥. 슴슴하게? 네, 슴슴하게 이게 잘 익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 슴슴다리로 구워야 되는 그런 벌집 삼겹살이었습니다. 아, 역시 오늘 이 벌집 삼겹살이 벌칙이 될지 벌집 삼겹살이 될지 참 기대가 되네요. 이 김은석 씨의 네. 개그는 예측이 너무 가능해가지고 가끔 재미없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가 그럴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너무 더워요 오늘. 자기소개, 자기 날씨 소개 말고. 저 소개를 또 하나요? 저는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이 근방에 살고 친구들 도와주고 먹기 위해 일하는 남자. 땀이 지금 굉장히 아니 너무 오늘 샤이해서 땀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슬레이트 한번 쳐주시고 고기 좀 익은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릿 고기 릿 액션 릿 미트. 자, 고기 다 되셨나요? 네. 고기 어떤 것 같아요? 음박차나 붙었다. 고기 맛있게 잘 구워진 것 같아요. 고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래도 맛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밖에서 먹고 좀 불이 나가지고 살짝 탄 김이 없지 않아 있지만 괜찮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아주 태연하게 자신의 실수도 태연함으로 감추는. 그러면 시원이 또 먹는 거 잘하잖아요. 아, 그렇죠. 하나를 먹어보면서 시식을 해볼게요. 소금 간을 다 해서 굳이 뭘 안 찍어도 맛있을 겁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맛은 괜찮죠. 약간 크런치한 식감이 아주 예. 나쁘지 않네. 그럼 렛츠 두잇 해봅시다. 이제 그만 찍어도 돼요. 먹읍시다. 어떻게 한번 외국인 분들께 한국식 네. 쌈을 어떻게 싸는지 한번 제가 보여주시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쪽으로 오셔가지고 모르겠어요. 코리안 레터스 모르겠고 레터스. 위에는 쑥이라고 하는데 트랜슬레이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래비스 갓. 네. 네, 쑥갓이에요, 쑥갓. 트래비스 갓이 아니고 쑥갓입니다. 네. 그 이제 코리안 쌈을 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베이스가 이렇게 상추가 있고 여기 위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이게 보일라나 모르겠어요. 무슨 소스죠? 이게 바로 그 쌈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너무 많이 넣으신 거 아니에요? Fat people recognize fat이라고 많이 먹어야 돼요. 보이세요? 교이또 야미 야미. 네, 이런 식으로 싸서 먹습니다. 이거를 제가 너무 많으니까 션에게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
굉장히 짤듯한데. 네. Could be so salty, too salty. 짜야지 살이 찝니다. 손은 씻었어요. 맛있죠? 쌈장 맛밖에 안 나요. 네? 쌈장 맛밖에 안 나. 아 근데 입을 벌리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네요. 목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면 제가 술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Yes. Prepare. 여러분 저번에 보여드렸던 우리 소맥이라는 그런 주종입니다. 칵테일이죠. Korean 알코올입니다. Green bottle. 그리고 여기 비어 있어요. 비어. 네, 제가 이제 이 초록이들을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3명이니까 3명을 만들게요.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이게 소주잔인데 저희는 이렇게 계량기가 없어서 소주잔을 겹친 다음에 이 눈금을 따라서 소주를 넣고 그 다음에 진짜? 맥주는 자기 원하는 비율로 아, 그렇다고 하네요. 깜짝이야. 교이또 하나는 제 거. 네 거, 내 거. 한 잔은 테일러 바로 션. 오른쪽 션 테일러 분께. 그리고 저희 이제 리더, 저희 CEO 리더에게. 리더는 많이 먹어요. 많이 따라는 거 좋아해요. 네. 계량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지 알아? 우리 구독자님 내가 리더인지 몰라. 알 필요 없어요. 말 많이 하는 놈이 말 리더야. 내가 따라보도록. 리더라서 말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수다스러운 성격이 아니에요. 알아봐라. 아니 근데 이거 비율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방송할 때 강박증 있잖아. 오디오 비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증. 내가 제일 심하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비율이 그러니까 깡패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 1대1 아니야? 제가 원하는 대로 탔으니까 그냥 잔말 말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화이트 와인 같아. 맞아. 그럼 약간의 추가를. 아 얘 말이야 얘. 얘가 너무. 아 얘는 괜찮아. 얘는 지금 딱 좋아. 뭐... 내 거냐? 괜찮아. 믹스. 한 달 안에 5천 가자. 네. 자, 다 하면은 5천 가자로 외쳐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5천 가자. 가자. 선크림 받았어? 응? 무슨 선크림이나 메이크업 하고 한대요, 이제. 아, 그래? 다른 거 아니요? 저 K컵이 제일 좋더라고요. 전 맨날 촬영하기 전에 K컵 하죠. 혜원이가 아. 한 두 번 찍었나? 세 번 찍었나? 두 번, 두 번. 아까 전화하니까 그러더라고. 아 진짜 셀럽 너무 힘들다. 조금 역겹긴 하네요. 안 그렇습니까? 셀럽의 삶이란 뭐예요, 혜원 씨? 바쁨. 바쁘. 그리고 신경, 관리, 메인터넌스. 가끔 그 파파라치들이 오시나요? 아니요, 제가 가요. 무조건 찍어드립니다, 사진. 네. 제발 찍어주세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나중에 저희가 혹시 만나게 된다면 네. 진짜 캠핑 같이 해요, 캠핑.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캠핑이요 캠핑. 좀 프리한 느낌으로 캠핑하면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싶네요. 그럼 진짜 제가 계속 고기 구워드릴게요. 진짜 고기 계속 구워드릴게요. 저는 진짜 계속 먹어드릴게요. 고기를 계속 먹고 계속 얘기해드린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속 먹고 이 친구 계속 방귀 끼고 이 친구 계속 카메라 잡고. 어 좋아요 좋아요. 한 입씩 넣어주는 거죠? 글쎄요. 어? 이건 좀 잘 구워졌어. 와우 육즙 팍팍. 맛있네. 촉촉해. 하면서 촉촉하고. 맛있다. 그지? 맛있지. 맛있지. 어, 진짜 맛있어요. 오케이. 겉은 바삭, 안은 juicy, 부드러움. 자, 가서 기다리면 가져다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 잔 하면서 좀 마무리 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 너무 뜨거워서 살짝 취해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한 명씩. 진짜 이제 구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과 앞으로의 계획 한 명씩 말하면서 끝내도록 하죠. 이제 정인턴부터. 정그래. 저는 들어온 지 별로 안 돼서 일단은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최대한 도움을 많이 주고 방해가 안 되게 도움을 많이 주는 게 저의 목표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션 테일러의 답변이 궁금하네요. 저는 정말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 요새 정말 구독자분들 늘어가는 수가 진짜 빨라졌어요. 네. 그래서 정말 진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절대 그 느슨해지는 모습 보이지 않겠고 우리 든든한 우리 이런 뚱땡이 친구도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든든하고
앞으로도 계속 리액션은 쉬지 않고 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블로그라든지 한국 음식 소개나 그리고 제 음악들도 한번 맞아요. 보여드리는 그런 좋은 션 테일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저는 리더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열심히 해주고 이런 거 너무 감사하고 알지만 그 체계적으로 이제 구독자님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냐 그런 걸 제가 연구할 거고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촬영에 임할 수만 있도록 그 환경에 제공해 주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앞으로 션 테일러의 노래도 제가 잘 보필을 해서 좋은 노래 만들어서 그 노래가 꼭 세상에 여러분 리깽한테 만족스러운 노래가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단순하게 저희는 진짜 여러분들이 저희를 포기 안 하면 저희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거니까 여러분들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그냥 한마디로 이 돈 때문에 이걸 한다기보다 뭔가 진짜 저희의 꿈 저희가 한 번이라도 이뤄보고 싶은 꿈을 좀 이거를 통해서 한번 이뤄보고 싶은 거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짠 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eers. Cheers. 자. 원샷인가요? 아니요. 자, 그럼 편하게 먹도록 하고 여기서 마칠게요. 리깽. Two hours later. Hey. I wake up every day, start to blow sick. God damn it. Damn!